네, 안녕하세요. 텐센트 디자이너 강소연입니다. 먼저 제가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왔더니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의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기업 문화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디자이너 관점에서 중국 프로덕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중국에 가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또 외국인까지 저한테 항상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중국에 왜 왔어? 였어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넘어오게 되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저의 백그라운드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포함한 정규 과정을 모두 졸업을 했고요. 또 졸업을 하고 나서 평범하게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아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저희가 대학교에서 디자인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교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디자이너는 안목을 높이고 견문을 넓혀야 된다. 또 저희가 또 이제 먼 나라 이웃나라 세대이기 때문에 또 해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호기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부모님께서 상해 주재원으로 파견을 가시게 되면서 저도 중국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저는 그때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이거는 해외를 볼수 있는 기회야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짐을 싸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 1년 정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상해를 갔을 때는 저의 목적은 어학연수가 아니라 문화교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중국인 친구를 더 사귀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그냥 어학당을 가게 되면 사실 거기 중국인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학당도 다니긴 했지만 중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영어학원을 끊어서 중국인 친구를 사귀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사실 중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느꼈던 게 우리의 편견과 달리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마음씨 따뜻하고요. 또 굉장히 문화가 재밌어요. 상해에서 이틀 반 정도 기차 타고 가면은 티벳이 나오는데요. 티벳에 가면 중국과 또 다른 굉장히 다른 문화가 보이고요. 굉장히 나라가 큰 만큼 복합적으로 재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1년여 정도 시간을 보내고 사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가 재밌구나라는 걸 느끼고 바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디자이너가 해외 취직을 하게 되면 미국을 가겠지, 아니면 홍콩, 싱가포르 정도 가겠지라고 해서 중국은 갈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평범히 하고 있었는데 13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중국에서 한국인 디자이너를 찾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한국이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 속도가 걸어 다니다가 자동차를 타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는데 중국은 이제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걷다가 갑자기 비행기를 탄다고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너무 빠른 이제 중간에 뭔가 프로세스 없이 너무 빨리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어서 조금 더 그래서 외국인 디자인을 좀 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찾던 중에 제가 이제 중국 문화도 좀 거부감이 없고 중국 문화를 또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에게 이제 오퍼를 주셨고요. 예, 그렇게 저는 바로 또 다시 짐을 싸서 심천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해외 취직을 한 거는 중국의 근로기업 화웨이인데요. 사실 화웨이를 제가 면접을 볼 당시에만 해도 인터뷰는 모두 영어로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저 인터뷰를 봤던 그러니까 매니저 레벨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셨어요. 그래서 취직 조건만 해도 영어로 이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바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기업 화웨이가 아니라 중국의 기업 화웨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처음에 난관으로 봉착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실무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매니저보다는 이제 디렉터와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디렉터가 중국 분이셨거든요.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위해서 영어를 좀할줄 아는 주니어 디자이너를 붙여줬는데 제가 영어를 하면 이제 주니어 디자이너가 중국어로 소통을 하고 또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 다시 역방으로 역방향으로 돌아왔겠죠. 근데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한국인으로서 성질이 급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언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의사소통이 안 됐고요. 의사소통도 안 되니까는 이제 그런 디렉터들과의 토론도 당연히 불가능했고요. 토론이 안 되니까는 빠른 의사결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일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중국어를 해야겠다. 이거는 외국인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나는 중국어를 해서 이들과 아주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서 6개월 정도 저희 주니어 디자이너를 굉장히 많이 괴롭혀서 중국어를 열심히 했고 6개월 이후에는 중국어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국어로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화웨이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연히 텐센트 쪽에서 또 저를 찾아주셨어요. 되게 감사한 기회였는데 그렇게 해서 텐센트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텐센트는 이제 앞에 다른 연사님들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텐센트는 중국의 3대 인터넷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죄송합니다. 예, 아마존과 페이스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인터넷 그룹 중에 하나이고요. 또 사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특허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내로는 1, 2위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텐센트의 특징, 제가 느꼈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텐센트는 팀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팀빌딩 목적으로 찍은 사진들인데 또 화웨이에서는 텐센트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로 팀빌딩 목적으로 보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이버나 라인 같은 회사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쪽에 컨택을 해서 같이 디자인 교류를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도 IT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드론으로 이제 항공샷을 찍었는데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의 로고를 형상을 해서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굉장히 단체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단체사진을 많이 찍나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은 사실 이런 팀활동도 많고 단체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 게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사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 안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없고 우리는 무조건 팀 단위로 움직여 우리는 한 팀이야 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오픈된 토론을 많이 한다는 점이에요. 이쪽에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제 개인 위챗 화면인데요. 제가 좀 관련돼 있는 서비스가 좀 많기는 한데 전부 다 이제 업무 관련된 걸 추려봤거든요. 근데 시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연휴 기간에 뒤로 해가지고 캡처를 떴음에도 불구하고 밤 9시 이렇게도 이제 뭔가 내가 지금 얘기를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니 피드백을 줘야 한다면 시간에 구애 없이 톡방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한 편이고요. 또 다른 텐센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진급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에 따라서 한다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아 나는 이제 진급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느끼면은 진급 기간에 스스로 그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스스로 진급 시험을 준비를 하고 인터뷰 준비를 하고 그 시험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진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의 능력에 대한 어플은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토론의 자리라던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의견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덕트를 만들 때 중국과 한국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한국에서 디자인을 할 때는 한국은 좀 글로벌 표준을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사실 한국의 독창적인 그런 뭔가 한국 표준의 디자인보다는 글로벌 서비스들과 어깨를 나란히 페이지를 같이 나란히 뒀을 때도
이거는 뭔가 표준이구나라고 느끼지 한국의 표준이라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글로벌 표준과 어느 정도 차이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중국 독자적으로 그들만의 표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발전을 했다고 보는데요. 예시로 몇 가지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제가 가지고 온 이미지는 이게 디자인을 뭐 절대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교를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대표 서비스와 그리고 글로벌 대표 서비스 이미지를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그렇게 딱 봤을 때 눈에 거슬리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이런 레이아웃을 많이 봐왔고 바로 이제 어떤 버튼을 눌러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화면을 보여지죠. 그리고 세 번째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서치바도 굉장히 독특하게 디자인이 돼 있고 그리고 모든 기능이 아래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태까지 봐왔지 못 보아오지 못한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지만 이 디자인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사용자들이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바로 적용이 이런 게 가능하죠. 그와 비교해서 이제 중국의 몇 가지 대표 서비스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 네 가지 서비스는 아예 다른 회사이고요. 기능도 완전 달라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인 타오바오고 두 번째는 브라우저, 세 번째는 오토오 서비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행 관련 서비스거든요. 굉장히 완전히 성격까지 다른데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디자인되었을까요? 사실 중국에서는 뭔가 우리나라나 해외 같은 경우에 디자인을 할 때 뭔가 유저 전위를 생각을 하고 사용자가 이 앱에서 뭔가 사용을 하고 싶었던 걸 그러니까 스토리 기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기능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쇼컷 기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큰 시각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컬러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풍부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각을 좀 더 이목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지고 이미지는 이번에 화웨이에서 EMEA 9.0을 발표를 했는데요. 키노트 발표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피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거겠죠. 그 장표에서 이미지 두 가지를 추출을 해왔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이 정도 변화면은 이거 그냥 0.1 업데이트 아니야? 그리고 이걸 왜 굳이 키노트 발표를 하지? 라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팅 화면인데 이제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을 하는 리스트를 이제 접어놔서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보여지고 뭔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능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담 탭바와 툴바의 위치를 바꿨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변화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미지는 타오바오에서 이제 크게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사실 한국인 눈에서는 이거 그냥 스킨 체인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업데이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미지는 이제 위챗의 스플래시 스크린인데 사실 그냥 PPT로 보시면은 뭐 숨은 그림 찾기인가?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6년 만에 스플래시 스크린을 오른쪽처럼 바꾼 건데 이 변화가 있을 때도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각종 중국 서비스 피드 안에서도 업데이트했다고 막 내용이 나왔었어요. 변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아폴로를 사용을 해서 70년대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 사진 안에 나와 있는 대륙도 아프리카 대륙이고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순수 기술을 사용을 했고 대륙도 이제 중국의 대륙을 포함한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미지는 이제 프로덕에 대한 이미지였고요. 그 다음엔 숫자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각 기능들에 대한 DAU 숫자인데요. 숫자 보시면 3,800만, 2,200만에 남한의 거의 인구에 맞먹는 숫자죠. 그리고 사용자 수는 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막 굳이 막 열심히 찾아서 캡처한 이미지는 아니고 랜덤하게 캡처를 한 이미지인데요.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타오바오에서 사용자 구매 수인데 예, 숫자 혹시 체감이 좀 가시나요? 네,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비디오를 본 사람이 3.3억, 그리고 평론만 해도 600개 정도. 예, 굉장히 한국과
많이 다른 숫자를 보이고 있죠. 예, 그럼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왜 이렇게 중국은 뭔가 변화를 줄 때 조심스럽고 소극적일까 하면은,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마 왜 그런지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앞에서 디자인 변화를 본 것 같이 중국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만만디, 천천히라는 단어와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변화에 사실 조심스럽지만 각기 변화의 뜻을 가지고 정교하게 디자인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똑같은 화면 네 가지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잘했으니까 그대로 카피해야지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다 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사용자가 가장 편하게 느끼고,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들이 가장 사용자 수가 클릭률이 가장 높더라 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또 사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서비스들은 사실 많은 인구수들이 인정을 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기획과 대결을 통해서 간신히 이겨서 그거를 릴리즈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한 명의 이제 유저가 좋다고 말을 하면 중국에서는 300명이 좋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트래픽이 이제 높다 보니까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드는 서비스들이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사실 중국이 15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를 좋아하고 이게 편하다고 느끼다면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저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보람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딱 먼저 떠오른 이미지인데요. 네, 젓가락 이미지 세 가지입니다. 사실 이 젓가락, 항중일 젓가락을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직접적인 기능도 굉장히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제가 젓가락질을 해보면은 느낌이 너무 다른 젓가락인데요. 사실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이 쇠젓가락이 편하지만 중국에서는 요 마지막에는 빨간 젓가락을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무겁고 뭉툭하고 좀 투박하지? 라고 느끼지만, 사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젓가락의 장점도 분명히 보이는 거고요. 그냥 이건 다를 뿐이지 이 젓가락이 기능이 나쁘고 틀린 젓가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중국을 생각을 했을 때 중국에서 왜 이 젓가락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젓가락의 장점은 그래서 무엇이고 이런 점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 밖에 혹시 중국에서 생활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디자인 활동을 하는데 어떤 점이 한국과 다 다른지, 아니면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제 위치 개인 바코드 이미지인데요. 추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아직 위치 없으신 분이야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이미지 로드 해 주셔도 되거든요. 중국 커리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함께 교류를 앞으로 쭉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